한 1분 동안 여러분의 건강과 만복 구국의 소리를 비나리를 제가 해드리고 그러고 불필이하고 노래 한 곡 메들리로 동생들과 하고서 내려갈까 합니다. 축원에 갑니다. 발원가요 기원가요 이민년 동지 딸 스무 하루 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건강하시고 낙원동에 사시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들 자손 만대 천금 같은 아들 딸들 다 복받고 오동나무 상상가지 봉황이 알을 품듯 정룡이 하늘을 나들 낙원동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들 대한민국 평화 통일 세계 평화 통일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발원 축원 기원이요. 건경 발원 축원드리나이다. 이 백성 모두 질병 없는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정치인들 정치 잘해서 이 나라 자손 만대 대한민국 세계의 주름 잡는 나라로 되어지기를 발원 축원 기원일세. 1년이면 12달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우리 백성 만수무강 빌어주고 옥쟁반에 구르듯이 금쟁반에 구르듯이 이 백성 모두 모소 보살피길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비나이다. 발원 축원 기원이요. 반주 없이 들어야 라이브로 들어야 멋있어 이거죠. 알았죠? 이따 반주는 이따가 우리 저 음향 엔지니어님이 할 테고 이 풀립을 가지고 하겠습니다. 잘 들어보시고 아하 이 풀피리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공주 백제 시대의 공주산성입니다. 공주산성에서 전쟁할 때 이 풀피리로 무령왕과 아랑이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데 적군의 딸이라 결혼을 못하고 아랑이가 결국은 무령왕 등 화살 맞은 걸 살리고서 자기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습니다. 그러한 전설적인 정준우가 뭐 주인공으로 무령왕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. 공주에서 내년에는 많은 아마 그 양화 상영도 할 겁니다. 자 한번
저 북한 가서 공연했던 조용필의 노래 상처를 1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. 조용필의 노래입니다.